지금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제 사실 장 중반 이후에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또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또 아침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700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오늘도 지금 순매수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2,700선 초반이면은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대형주 중심의 장 아직은 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 수급 역시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으로 시장에 끌어올라가는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보다는 중대형주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좀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테마주 성격의 시장은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테마주 네. 성격의 강한 장세에 대한 베팅보다는 낙폭과대주 중심의 시장에 더 베팅하시는 게좀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아제약이 50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연일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철강업계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네.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이 빠긋한 철강 수급이 가격 인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주들 많이 오른 만큼 조금 장기적으로도 괜찮을까란 걱정이 드는데 염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철강 관련주가 이제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중소형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부분에서는 실적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 철강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떤 일종 테마성 좀 성격도 어느 정도 좀 묻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철강 업체에서는 일단은 자동차 강판 쪽에서는 지난해 철강가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두배 가까운 인상폭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조선 후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철강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종목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뭐 세아제강 앞서 말씀하셨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라든지 뭐 동국제강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부분보다는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일정 부분 좀 홀딩을 하셨다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철강주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꺼질 때쯤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충전과 관련돼서는 앞서 저희가 점검했고 어제도 주가가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2차전지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보합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오늘의 접근 포인트보다는 앞으로의 네네. 접근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강보합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강보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좀 당분간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보합세로 좀다 밀렸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같은 경우 이제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살짝 빠졌고요. 기관들은 살짝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또 다시 한번 더 2차전지 섹터가 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소재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 이제 장비주 쪽에 대한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충전소 관련된 뭐 이슈는 이제 개별 종목에 좀 국한되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원재료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2차전지 소재주가 어느 정도 좀 상방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은 있긴 한데 그에 따르면 또 다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리사이클 재활용을 할수 있는 재활용 관련된 종목들에 아, 네. 대한 부분도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제 리사이클 쪽에 대한 또 부각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폐배터리 관련한 관심주 그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네. 사실 좀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가 이제 대장주를 움직일지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뭐 최근
들어 뭐 영화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비터리 쪽은 아직은 조금 좀 크게 시장이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사업은 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섹터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리가 오르면 보통은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험주, 뭐 금융지주들 네. 이런 데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오늘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네. 했고요. 뭐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정도의 문제이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시장에는 아직은 좀 여파를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지주사들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수급을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재주 같은 경우 쪽에도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 강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시장에 대한 대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일정 부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네. 뭐 기막힌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은 그냥 좀 안고 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가느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는 지금은 그냥 보유자분들의 홀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이 이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는 0.5% 포인트 올릴 거다라는 게 네. 시장에서 이제 좀 주 생각인 것 같고요. 거기에 0.75%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네. 0.75%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사실 생각은 사실 크게는 해보지 못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뭐 시장의 흐름을 그냥 좀 맡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E&M은 커머스나 영화 부문이 부진하면서 실적도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주가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데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염정 팀장님. 뭐 CJ E&M 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사실 가장 힘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영화관 관련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야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최근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관련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OTT 쪽으로 많이 좀 이제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영화관을 가서 본다라기보다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 좀 이전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데에 대한 실적 회복은 좀 빠르게 나타나진 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컨텐츠와 관련된 외국의 관심은 많은데 주가는 한 번씩 이렇게 반등했다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하는 상황인데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하고 얘기 나눌게요. 일단 초록빛 미디어도 좀 봐주시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도 같이 좀 볼까요? 네, 일단 초록빛 미디어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최근에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이제 반등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초록빛 컴퍼니가 유상증자에 이제 대표가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초록뱅 컴퍼니가 가지고 가는 부분은 이제 가상 자산이라든지 다른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회장의 원영식 회장의 유상자 참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한동안은 좀 보합세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컨텐츠 미디어 업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이후에 하반기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난 거에 비해서 그때의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이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섹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성에 좀 기인한 이런 섹터보다는 지금은 이제 과대낙폭이라든지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움직임이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이유하고 전체적인 분석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DB하이텍 가지고 온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시장 전망치보다 좀 상향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80%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는 1,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좀 높은 1,700억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8인치 파운드리가 사실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조금은 소외될 수 있었던 8인치 파운드리가 오히려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있고요. 여기에 뭐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을 좀 무시됐던 부분이 오히려 네. 12인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생산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공급 우위 시장이 앞으로도 2, 3년간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표적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한 3분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인상을 하게 된다면 국내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동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역시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올해 네. 그리고 2, 3년 향후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지금 가격대가 좀 아직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대까지 잡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2배 수준의 수준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공급의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오르는 시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사지 않을 때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7만 원대 초반이면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는 편인데 네. 목표가는 짧게 가져가다 보면은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또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 관점을 다시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목표가는 정말 짧게 8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6만 3천 원 드리겠습니다.